안녕하세요, 여러분. 여행자 뜨거운 청춘입니다. 한국 해방을 떠나는 날이 밝았고요. 오늘은 이제 후에로 이제 가는 날입니다. 이제 후에로 가는 길이 여기서 한 200km 정도 돼요. 일반적인 길로 갔을 때. 그런데 아침에 좀 이게 루트를 알아보다가 호치민 로드로 해가지고 이 산길을 또 타고 이렇게 쭉쭉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제 오토바이로 가기에는 정말 또 좋은 도로거든요. 좀 이제 힘들긴 하겠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200km 정도를 더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내로 도착하지 못하고 내일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이틀이 이제 소요가 되는 거죠. 어차피 저는 이제 오토바이 여행을 하는 거고, 굳이 후에 하루 더 일찍 가서 후에를 둘러보고 뭐 하는 것보다 차라리 저는 오토바이로만 갈 수 있는 또 그런 도로를 여행하면서 멋진 드라이빙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저는 이제 호치민 도로로 이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패킹을 하고 이제 서서히 한번 다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가격도 착하고요. 2만동이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막 관광객이라고 뭐 이걸 사기치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맛도 있고. 반미 샌드위치도 하나 샀고요. 2만동. 1,000원밖에 안 해. 네, 그래서 오늘 점심으로 일단 가볍게 먹을 걸로 낙찰했고. 완전 구불구불 좁은 길. 그러니까 옛 그 호치민 트레일에 아주 작은 그 산길이거든요. 구불구불 산길. 산길을 통해서 막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재밌긴 한데 초보자에겐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좀 힘들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이 길을 쭉 가게 되면 이제 라오스 국경이 나옵니다. 바로 여기서 라오스 국경까지 멀지가 않아요. 바로 저기 있는 산만 넘어가면 바로 라오스가 국경이거든요. 그래서 라오스와 베트남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여행을 할 수도 있어요. 와, 이 길 자체 멋있다. 정말 오래된 이 도로. 구불구불 어디까지 이어질지. 맛있어. 베란 후라이가 들어갔어요. 됐다. 됐다 진짜. 와, 어떻게 하지? 엑셀이 빠져버렸어요. 엑셀이 오면 어찌까? 이거 완전 지금 산 지금 중턱인데. 대박 씨. 일단 가까운 마을까지는 어떻게든 가긴 가야 되는데 끌고 가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또 산간지대다 보니까 마을이 지금 언제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정확히 인터넷도 안 터지고 여기는. 와. 아, 되게 우려했던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다 필이면 여기 산간지대 와가지고, 씨. 산은 완전히 지금 꼴짝이라서 이대로 가다가는 너무 거리가 멀 것 같고, 다시 뒤에 뒤로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폭력 쪽으로. 왔던 길로만 약 한 20km 조금 안 되거든요.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길이 너무 험한데 큰일 나네. 이거 언제 끌고 가지? 방법이 없네요. 네. 그러니까 변수가, 오토바이 여행을 하다 보면 이런 변수가 생기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이런 지금 산 중턱에 왔을 때. 일반 도로였으면 마을이 군데군데 계속 있거든요. 몇 킬로마다. 그러다 보면 장비소를 찾을 수가 있어요, 쉽게. 근데 이쪽은 네, 완전 지금 뭐 산골짜기 오지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 강원도 정말 어디 대관령만 넘어가는 막 그런 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 정비소를 떠나서 뭐 건물, 사람, 마을 자체를 찾기 어렵습니다. Excuse me, do you know there is the mechanic? Problem. Do you think there is a mechanic there or 폭냐? 폭냐. No, the way. No. No, 빼고. 아, 폭냐. Okay, okay. No. Yeah. It's broken. It's broken. 내가 안 뭐해? 네, 내가 알아. 안 뛰는 로드. 안돼. 내 무릎 담으나 다시 로드. 왜 you from? 코리아. 코리아. 한국. Yes. 와우. 아베 이거 폭냐. Thank you so much. 로마 안 가볼. Thank you very much.
까만 까만. 풋볼. 풋볼. 박항서. 손흥민. 예, 박항서. 손흥민. 오, you know. 와우, 예, 예. 바이. 바이 바이. 인조이 인조이. 바이 바이. 엑셀 쪽을 만졌거든요, 이 친구들이. 이게 좀 잡아당기니까 걸리네, 여기가. 이게 빠진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일단은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여기 내리막길 내려가서 평지라당 이런 데서는 이걸 좀 당겨가지고 운행을 하면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 폭야로 가서 정비를 마치고 다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어우, 쉣. 무동력으로 가는 내 바이크. 시동이 걸렸어. 미치겠다. 마침내 다시 폭야 타운에 왔어요. 와, 한 시간 조금 넘게 걸렸는데 다행히도 그 아래쪽에 이 당기는 게 작동을 해가지고 아까 그 만났던 베트남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셔가지고 덕분에 이렇게 올 수 있었어. 안 그랬었으면 20km를 그것도 업앤다운 이 힐을 올려고 했었으면 아마 글쎄요 상상이 안 가네요. 예, 걸어왔었으면 끌고 오는 것도 자체도 힘든데다가 최소 4시간 5시간 하루 종일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어쨌든 간에 이게 작동이 돼서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진짜. It's not working. And then not working. Problem. It's working. Ding, but not this one. 예스. 아, it's broken? 아. 오케이. Okay, now I understand. 아, 다행이네요. 진짜 또 이게 어쩌면 정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아, 다행이다. 금방 끝나서 다행이네요. 이렇게 간단한 건데 일반 도로였으면 바로 정비소에 가서 고치면 되는 건데 없었다 보니까 20km나 왔어야 했고 엑셀도 이제 교환했고요. 그 다음에 기름도 채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일정을 시작해 볼게요. 사실 좀 고민이 됐어요. 순간 이미 오후가 돼버렸고 조금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최단 코스로 해서 후회를 갈까 그러면 오늘 중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그쪽 루트 가기로 한 거 조금 늦더라도 그냥 서서히 한번 가볼까 해요. 우와. 해발고도 한 600m 정도 위치해 있고요. 아, 정말 이 구비구비 이 폭야해방 국립공원을 이게 구비구비 다니는데 정말 뭐 밀림 못지않은 또 색다른 여지껏 보기 힘들었던 그런 또 이렇게 나무와 이 산의 모습이고 열심히 달리고 달려서 지금 한 산골 마을에 왔고요. 정확히 여기 어딘지는 모르겠고 정말 작은 산골 마을이고 아까 오는 길에 이제 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당황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 산 위에만 비가 내려서 거길 지나니까 다행히 좀 괜찮았고 좀 놀랬죠. 원래 비 소식이 없었거든요. 근데 역시 산 쪽은 확실히 변수가 많은 것 같아요. 날씨가 변덕스럽잖아요. So this one is the nine. And then this is the okay. And then this is the okay. Then that one. No, that one okay. Thank you, thank you. 여기도 한동안 아무도 없다가 근데 여기쯤 오니까 있네. 진짜 아까 저 그 처음에 고장 났을 때
초반에 그걸 고장나서 다행이에요. 조금 멀리 갔을 때 고장났으면 이거 노답이었지. 그나마 제가 20km밖에 안 갔을 때 고장났으니 다행이에요.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00km 넘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마을 자체도 없는 상태에서 진짜 못할 뻔했어요. 아무튼 지금 생각해도 제 운이 좋았네. 하나의 뷰포인트가 있는데 아 멋있다. 저기에 저도 이 중에서 가장 큰 마을인 것 같아요.